우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주는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상당히 좀 길게 제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은 공연들이 좀 이번 회 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래퍼의 퍼포먼스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저는 베토벤 트래핑부터 좀 강렬한 인상을 받고 있는 래퍼인 한오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미파이널 때는 또 1대1 배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오의 상대가 MCK였죠. MCK와 한오의 퍼포먼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뭐 조회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MCK의 퍼포먼스가 확실히 좀 압도했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저는 이 한오의 코치디넨 이 곡 퍼포먼스도 저는 못지않다고 봐요.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빈지 뭐 터울리버 이런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뒤에서 프로듀싱을 잘했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저는 한오도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조금 폼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멋있는 음악을 좀 랩비에서 많이 선보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래퍼의 퍼포먼스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오의 코치디넨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릴펌 같더라고 여기서는. 사실 저는 이 퍼포먼스가 미국 힙합 래퍼들의 퍼포먼스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만큼 멋있다는 거예요. 댄서들의 어떤 무빙 자체도 굉장히 좀 멋있고. 야. 되게 여기 보면은 TV쇼가 래퍼들의 공연들이 약간은 교훈이 있는 주제를 갖고 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곡도 그래요. 약간 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수련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캐치한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중독적인 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는 이게 MCK 공연으로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괜찮아요. MCK의 공연은 그런 건 있죠. 좀 관객들을 이렇게 좀 점프업할 수 있는 방방뛰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었다면 여기 한오의 공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루브 있고 약간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이 공연에선 특히 좀 더 강한 것 같아. 예, 힙합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공연을 반기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좀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이클럽이나 힙합클럽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는 춤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아, 댄서도 춤 미쳤다. 왜 미국 래퍼들 공연할 때 뭐 래퍼들아 댄서들 할 때 뭐 격렬한 댄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곡의 리듬을 잘 이렇게 좀 잘 타는 듯한 느낌을 서핑 타듯이 타는 듯한 느낌을 잘 보여줘야 관객들을 좀 신나게 만드니까 그런 무브들이 많잖아요. 이 공연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래퍼도 그렇고 댄서들도 그렇고 퍼포밍 하는 게 굉장히 좀 유연하면서 멋져 보였다니까요.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여주긴데 멋있어요. 캐치한 파트들이 많아. 안무에 지금 뭐 미국 힙합에서 왜 틱톡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신이 나게 하는 춤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섞었어. 춤이 굉장히 잘 추네. 오호호.
어, 멋있다. 어, 잘 봤어요. 어, 나는 이 공연 진짜 마음에 들어. MCK 공연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이 공연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좀 그런 거는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 공연을 보면 와 너무 좋다 신난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관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느낌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MCK의 공연이 좀 더 좀 위에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 공연이 묻힌다는 거는 좀 상상할 수가 없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달라서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굉장히 좋은 공연이었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되게 막 한호가 빈지와의 대화에서 보면 상대가 MCK라는 이유만으로 약간 좀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던데 저는 한호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진짜 끝내주는 공연을 했어요. 저는 만약에 이런 공연을 한국의 쇼미더머니 본선에서 이런 공연을 래퍼가 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을 거야. 정말 저는 괜찮게 봤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MCK 공연에 묻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공연이다. 굉장히 멋있는 폼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